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빅뱅 우주론의 근거 중 하나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운 빛을 뜻합니다. 과거 뜨거웠던 우주에서 발생한 흑체 복사이며 현재까지 남아 전파의 형태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흑체란 입사하는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로 이 흑체가 방출하는 전자기 파장이 흑체 복사입니다. 1948년 빅뱅 우주론을 지지했던 가모프는 랄프 엘퍼, 로버트 허만 등과 함께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예견했습니다. 대폭발이 일어날 당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고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물질로부터 빠져나온 빛이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우주 전체에서 관측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964년 데일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은 위성에서 보내오는 약한 신호를 잡기 위해 안테나 수신기에 들어오는 잡음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음은 하늘의 모든 부분에서 수신되었기에 그들은 안테나 문제일 것으로 생각해 안테나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안테나 안에 있는 비둘기의 둥지를 치우고 똥을 닦아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잡음의 원인을 찾던 도중 이것이 우주론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빅뱅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 관측을 논문으로 발표했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우리는 가끔 TV나 라디오에서 노이즈 낀 화면이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천둥 소리 같은 소리와 지지직거리는 화면 신호 중 약 1% 정도가 우주 배경 복사 신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깔린 기본적인 노이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력이 없으면 전파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은 기본적으로 이 노이즈를 인식해 출력합니다. 이것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방법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과거 빅뱅 직후 뜨거웠던 우주로부터 온 빛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천체일수록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에 가까운 거리인 137억 광년에서 온 빛이 극단적으로 적색 편이된 상태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빅뱅 38만 년 후 3000 켈빈 정도였던 복사 파장이 현재는 약 3 켈빈 정도로 관측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알게 되었고 빛의 파장을 분석해 초기 우주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온도 분포는 대체로 균일하고 부분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지속적인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정밀한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우주의 신비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또 하나의 증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